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전체 의석수 중 더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하며 참패를 당했고, 더민주당은 예상 밖으로 압승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58%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상당수가 전화와 대면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윤호경 교수는 학생들이 사고 기억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떠오를 때의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며 지속해서 학생들을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 건물 일부 영업점에 전기와 해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수협은 새로운 건물로 옮겨야 할 상인들이 무단으로 구건물을 사용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비교적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다니던 직장에 불을 지른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일을 꾸며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